여러분의 머릿속은 매일 엄청난 양의 정보로 넘쳐납니다. 그중 많은 것이 사실이 아닌데도 그저 사실인 양 받아들이게 되죠. 타조가 머리를 모래에 묻거나 황소가 빨간색을 싫어한다고 항상 믿어왔나요? 그렇다면 가장 흔한 오해에 대한 진실들을 알려드릴게요. 21번 엄지발가락이 가장 큰 발가락이다. 발가락을 보세요.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발가락보다 더 길다면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단지 10명 중 1명만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심지어 모튼의 발가락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모튼의 발가락은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자유의 여신상도 모튼의 발가락을 가졌다고 하네요. 20번 향수는 좋은 냄새를 위해 발명되었다. 최초의 향수는 1709년 이탈리아 조향사 요한 마리아 파리나가 독일 쾰른에서 만들었습니다. 향수 병의 설명서에 따르면 이 기적의 물은 해독제이고 페스트와 황달의 치료제이며 분만 시 산모에게 힘을 주고 귀울림 현상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그 효과가 좀 과장된 것 같네요. 향이 나는 팅크제는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어 항균 효과가 있긴 하지만 다른 효과들은 금시초문이네요. 19번 아이리쉬 커피는 아일랜드산이다. 터키 커피가 터키산이라면 아이리쉬 커피는 미국산입니다. 뭐라고요? 그래요. 그건 샌프란시스코에서 발명됐습니다. 이 도시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중 하나는 토요일마다 사람들이 카페에 모여들어 각자 아이리쉬 커피 한 잔씩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반면 아일랜드에서는 차가 더 사랑받는다고 하네요. 18번 21세기는 2000년에 시작되었다. 몇 세기인지 계산할 때 1을 더하는 게 쉬운 방법이라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 1900년대라면 20세기이고 1800년대라면 19세기이고 이런 식으로요. 그렇다면 2000년이 21세기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요? 하지만 그레고리력에 따르면 새로운 시대는 1세기에 시작되었고 0년, 다시 말해 시작 지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는 1901년부터 2000년까지였던 거고 그러면 21세기는 2001년에 시작된 거죠.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17번 글래디에이터는 죽을 때까지 싸웠다. 할리우드 영화는 종종 검투사 싸움을 단 한 명의 생존자만 마지막까지 남는 피비린내 나는 사건으로 묘사합니다. 현실은 그렇게 극적이진 않았고요. 대부분의 결투는 엄격한 규칙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결투 상대는 체격과 경험 면에서 비슷한 사람끼리 이루어졌죠. 심사위원들은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지켜봤고 검투사 중 한 명이 중상을 입으면 결투는 중단되었습니다. 결투가 금방 중단되더라도 두 검투사는 화려한 쇼를 마치고 명예롭게 퇴장할 수 있었습니다. 16번 운석은 빨갛게 달아오른 상태로 지구에 떨어진다. 영화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흔한 장면은 지구로 떨어지는 붉게 달아오른 운석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운석 10개 중 9개는 열 전도율이 아주 낮은 차가운 돌덩어리일 뿐입니다. 운석이 대기권에 진입하는 순간 바깥 부분만이 그저 몇 초간 탈 뿐이죠. 게다가 차가운 중심 부분이 운석을 안에서부터 매우 빨리 식혀버립니다. 뭐 안에 외계 생물체가 들어있다면 또 모르지만요. 어쨌든 달걀프라이를 할 수 있다고는 기대하지 마세요. 기껏해야 따뜻한 정도니까요. 15번 악어가 쫓아오면 지그재그로 도망쳐야 한다. 악어 공격에서 살아남는 팁 중 가장 오래된 것 하나는 지그재그로 도망치는 겁니다. 악어는 방향을 재빨리 바꿔가며 따라오는 걸 힘들어한다죠? 사실 이 조언은 무용지물입니다. 악어가 육지에서 공격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보통 인간은 지그재그로 뛰지 않아도 악어를 쉽게 앞지를 수 있고요. 악어의 달리기는 시속 18km에 불과하고 그나마 그 속도를 오래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14번 모든 여성이 생리전 증후군을 경험한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여성이 매달 생리 전에 생리전 증후군, 즉 PMS를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성 건강 저널은 여성의 약 80%는 경미한 PMS라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기분이 나빠지고 불안정한 감정 상태는 패턴이라기보다는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13번 엘리베이터가 추락할 때는 점프를 해야 한다? 말이 되는 것 같죠?
엘리베이터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 공중에 떠 있으면 안전할 테니까요. 뭐 점프해야 할 순간을 콕 집어 알 수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데 정확히 언제 바닥과 충돌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천만 다행으로 정확한 순간에 점프를 했다고 해도 엘리베이터의 추락 속도가 너무 빨라서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 겁니다. 12번. 태어날 아기의 성별을 정할 수 있다. 예비 부모가 아기의 성별을 정할 수도 있다고 알려진 최초의 달력은 중국에서 발명되었습니다. 이 달력은 달의 주기와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거였는데요. 2010년 미국의 과학자들은 이 중국식 계산을 분석했고 이 달력의 적중도는 동전을 던져 나오는 면을 맞출 확률 정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기의 성별을 정확하게 정할 수 있는 100% 확실한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11번. 은 제품은 물에서 박테리아를 제거한다? 은이 항균 효과가 있으니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저 물에 은수저, 은목걸이, 은화를 넣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은이온이 충분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10번. 녹차와 홍차는 다른 식물에서 자란다? 녹차, 홍차, 백차 등 모든 종류의 차는 같은 식물에서 자랍니다. 단지 잎이 수확된 후에 각각의 독특한 향과 모습을 얻게 되는데요. 잎을 말리고 발효시키는 다양한 과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9번. 올빼미형 인간은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없다? 사실 이건 확실히 가능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디지털 기기 사용을 멈춰보세요. 왜냐하면 이런 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우리를 졸리게 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하거든요. 제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일찍 잠들 거고 덕분에 그만큼 일찍 일어나서 아침형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겁니다. 8번. 타조는 위험에 처했을 때 모래 속에 머리를 묻는다. 타조가 모래를 먹기 위해 몸을 굽히기는 하겠지만 모래에 머리를 묻지는 않습니다. 작은 조약돌과 함께 모래를 삼키는 것은 타조의 소화를 돕습니다. 7번. 몽유병 환자를 깨우면 안 된다? 아니요, 깨워도 됩니다. 환자 본인이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한다면 깨워야죠. 어떤 경우라도 몽유병 환자를 다시 침대로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6번. 우주에서 만리장성을 볼 수 있다? 중국의 만리장성은 우주에서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몇몇 건축물들은 볼 수 있죠. 이를테면 기자의 고대 피라미드 같은 거요. 5번. 금붕어는 기억력이 아주 나쁘다. 금붕어 같은 기억력을 갖고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기억이 안 난다고요? 과학자들은 현재 금붕어가 5개월까지 기억할 수 있고 심지어 훈련도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앉아! 기다려! 착한 금붕어! 4번. 사람들은 추운 계절에 살이 찐다? 겨울에 찐 살을 빼야 해요. 우리 모두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2014년 오스트리아의 연구자들은 이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죠. 추운 날씨는 사람들을 떨게 해서 살을 빼는 것을 돕습니다. 몸을 떠는 것이 마치 신체 운동처럼 체지방을 연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말 연시와 명절에 과식만 하지 않는다면 여름보다 겨울에 더 날씬할 겁니다. 3번. 황소는 빨간색을 싫어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투우를 보러 갈 때는 빨간 옷을 입지 마세요. 왜냐하면 황소는 빨간색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니까요. 황소는 사실 생명이라 빨간과 녹색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투우장에서 황소를 환하게 만드는 건 위협적인 투우사의 몸짓이지 그가 흔드는 빨간 천이 아닙니다. 2번. 개는 모든 것을 흑백으로 본다. 오랫동안 수의사들은 개들이 세상을 옛날 영화처럼 본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연구에 의하면 개들도 실제로 색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 눈에 보이는 것만큼 선명하진 않지만요. 개들은 세상을 대부분 노란색, 파란색, 그리고 회색으로 봅니다. 1번. 번개는 같은 장소에 두 번 치지 않는다? 이런 옛말 들어보셨죠? 나중에라도 폭풍우가 칠 때 숨을 곳을 찾아야 한다면 이 말을 너무 믿지는 마세요. 번개는 기억력이 없어서 같은 건물에 한 번 이상 친 경우도 많이 있었답니다.
거짓으로 판명된 다른 사실을 알고 있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을 클릭하여 항상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